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자주 나오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감으로 하는 이 해석하는 패턴 7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러한 패턴을 반드시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1등급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1등급 학생들은 아는데 몰라 보겠어요. 1등급. 이런 거 몰라도 1등급 나오면 볼 필요가 없겠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콤마 조동사, pp 콤마 조동사, 형사 콤마 조동사.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문장인데 콤마를 기준으로 뒤에 콤마 ing, 콤마 pp, 콤마 형사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패턴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콤마 나오면 기본 해석이 뭐뭐해서요. 그러니까 ing, pp, 형사는 여러분 같은 세트입니다. 세트. ing, pp, 형사는 같은 세트다. 기본적으로 해석이 전부 다 뭐뭐해서야. 근데 pp는 수동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뭐 되어져서 또는 돼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ing, 형사는 뭐뭐해서 이렇게. 그러면 콤마 ing로 해가지고 이번엔 뒤로 나왔잖아요. 콤마 ing로 이렇게 뒤로. 그럼 뭐뭐하면서야, 뭐뭐하면서.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되면서,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하면서요. 여기에 지금 우리 형용사가 나와있는데 이 형용사 앞에 여러분 뭐가 생략이 돼서 이렇게 being이 생략됐어. 그리고 이때 이 PP 앞에도 뭐가 생략돼서 이렇게 똑같이 being이 생략됐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being. 그다음에 이 형사 앞에도 뭐가 생략됐다. 이렇게 being이 생략됐다. 대부분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이 형태가 여러분 분사 구문의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동사 나왔잖아요. 그럼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 해석이 여러분이 앞에 것이 많이 쓰여요. 앞에 것이. 그런데 이렇게 세 개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 해석이 이상하다. 그러면 양보에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합니다. 약2% 정도가 이렇게 뭐뭐 일지라도. 그다음에 이렇게 콤마 ing나 콤마 pp가 나오면 이렇게 뭐뭐 하면서 되면서인데 이상하잖아. 그러면 and 동사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동사. 그러니까 콤마를 엔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ing나 pp 또는 형용사를 이렇게 동사로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문 한번 봐볼까요?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ng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ing로 시작했잖아요. 쭉.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콤마가 나왔단 말이에요. 콤마. 그러면 기본적으로 ing 해석은 어쩐다고? 뭐뭐 해서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해석이야. 이제 이게 이상하면 뭐 요렇게 또는 요렇게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의미가 통합니다. 자, 해머 인투 여러분 뭐 여러분 모를까 봐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러죠? 자, 해머링 인투와 추리어의 망치질을 해서 이런 뜻이야. 나무에. 자, 비크는 불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의 불이는 딱따구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딱따구리의 불이는 밴드 후어집니다. 위아래로. 그다음에 콤마 ing. 콤마 ing가 또 나왔잖아요. 오케이? 이게 주어야. 그다음에 이게 동사야. 주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콤마 ing. 즉 ing 콤마잖아. 그럼 뭐뭐 해서 뒤에 나오는 콤마 ing. 물론 주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콤마 ing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입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망치질 해서 나무에 그것의 뿌리는 구부러집니다. 위아래로 흡수하면서 어분항시 뒤에서부터 그 충격의 약간을. 2번 갑니다, 여러분. 2번이요. 이렇게 PP로 시작했단 말이야. PP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가 나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PP에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수동의 느낌으로서 뭐뭐 되어져서라나 뭐뭐 되어져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논 알려져서 에즈디의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 뭐뭐로서입니다. 자, 거꾸로 남으로서 알려져서. 그들의 브랜치, 가지입니다. 그들의 가지는 look like, 보입니다. 그들의 뿌리, 가. 이게 주어단 말이야. 이게 동사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항시 여기 뭐가 생략됐어? 이렇게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어. 이게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으면 이 앞에 나오는 주어는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알려져서 거꾸로 남으로 그들의 가지는 보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B-I-N-G에 머무하고 있다 퍼지고 있는 것처럼 투어도 무엇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자, 3번도 갑니다. 문장 단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물은 형용사입니다. 작은이란 형용사입니다. 본 있지야 하에 스물이 시다 형용사. 그다음에 콤마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형용사로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 해석 마찬가지로 뭐요? 뭐뭐 해서라고 작아서 크기에서 그들은 날 수가 있습니다. 업투는 뭐뭐까지야. 54km까지 per hour 시간당 54km를 날 수가 있다. 선생님 작은데 어떻게 시간당 54km는 날 수가 있습니까? 이상해? 이상해? 이상하면 치과를 가지 말고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을 합니다. 작을지라도 작을지라도 인사이즈 크기에서 그들은 날 수가 있습니다. 54km를 per hour. 자, 이번 예문은요,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 ing 콤마 pp 그다음에 콤마 형용사가 나오는 문장입니다. 기본적 해석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했더만 쌤 말이 아니네요. 말이 안 되면 and 동사로 해석을 하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5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자, 수많은 혁신품들이 이게 주어야 동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콤마 나왔잖아. ing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뭐 하면서. 만들면서 오늘날의 헬멧을 훨씬 더 안전하고 강하게. 뭐뭐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 오, 그래. 이걸로 한번 해보자. 자, 갑시다. 파란 걸로 해볼까요? 수많은 혁신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어요. 오늘날의 헬멧을 훨씬 더 안전하고 강하게. 어머, 선생님, 해서 둘다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둘다 되면. 둘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6번 갑니다. 마찬가지로 문장의 구조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콤마 그다음에 ed가 나온 형태입니다. 해석합니다.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뭐뭐 되면서 이렇게 놀라면서 놀라게 되면서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놀라면서 이게 말이 더 예쁘네요. 바이 뭐뭐에 의하여 그 갑작스러운 applause는 박수 소리입니다. 박수입니다. 갑작스러운 박수 소리에 이렇게 뭐 엔드 동사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 보자. 그들은 그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놀랐다 갑작스러운 박수 소리에. 7번 갑니다. 마찬가지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네요. 그다음에 콤마 ing 이렇게 쓰는데 이때 나오는 이 빙을 이렇게 생략을 해볼게.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 이렇게 생략해도 돼요. 뭐가 나와서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aware of 뭐뭐를 알다 근데 any 있으니까 부정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들은 무시했다 그 경고를 알지 못하면서 그 잠재적인 위험을. 이게 더 말이 예쁠 것 같은데? 자, 엔드 동사로 한번 해볼까요?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 경고를, 그리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잠재적인 위험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가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4번 문장 봐봅니다. 4번 문장은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습니까? 콤마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사회가 번창하도록 그들은 입증했습니다. 창의성을 뭘? 고대 사람들의 창의성을 그리고 여기 동사 여기 있죠? 가르칩니다. 그들의 자손들에게 뭘? 귀중한 삶의 교훈을 예 사람 그다음에 이게 뭐야 사물 사형식이죠 뭐뭐에게 뭐뭐을 오늘은 여러분 이 자주 나오지만 학생들이 전부 다 감으로 해요 뭐 해석을 감으로 하면 잘 좋은데 감으로 해석을 잘하면 좋은데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외울 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콤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ing가 앞에 나왔냐,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ing가 뒤에 나왔냐. 여러분, 많은 예문을 통하여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고편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렇게 금방 ed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 나오는 문장에 여기다 대체를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봤어요. 그 문장이 약간 길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ing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체를 집어넣었거든요. 문장이 길어졌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 나와하고 그 다음에 뭐 관계대명사가 약간 길어지고 다시 콤마 ing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오늘 배웠던 분사구문의 형태 7개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문장의 패턴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